이제부터 저도 본격적으로 영화 사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강 사장 결심이 그렇다면 내가 도와야지. 일단 창립 작품부터 영화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작품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강 사장이 영화계 쪽에 경험이 없으니까 창립 작품은 미연이가 같이 좀 준비해봐. 그럴게요. 시나리오나 주연 배우는 생각해두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뭐 일단은 막연하게 여배우는 이정혜 씨가 있으면 좋겠다는 뭐 그 정도입니다. 시간 되시면 지금 저하고 회의 좀 하세요. 아, 난 오늘 영화 촬영 현장에 나가봐야 돼서 회의는 다음에 하죠. 촬영 현장이라니? 아, 조명국한테 제작 권리를 인수받은 영화가 오늘 마지막 촬영입니다. 거기 이정혜 씨 나오죠? 예.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이정혜 씨 같은 탑 배우 섭외하려면 미리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요. 사약을 받고 나니 지난 세월의 아픔들이 몰려온다. 망감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눈물은 그렁그렁한 정도로만 쏟아지면 안 돼. 열심히 선듯 사약 사발을 손으로 잡고 마시기 시작한다. 사약을 다 마시고 나면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애써 참는 숙향이 하지만 결국 서서히 쓰러지는 숙향. 오케이! 예! 이야, 정말 수고했어, 정혜 씨. 선생님도 수고하셨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하나? 그건 정혜 씨밖에 못할 것 같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정혜 씨한테 박수! 고생하셨어요. 아유, 강 사장님, 웬일이세요? 아니, 마지막 촬영인데 고생하신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 회식이나 좀 시켜드리려고. 수고하셨어요. 저 우중업에서 일하는 임미연이에요. 이정혜 씨 다음 작품 캐스팅 부탁하려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정혜 씨만 관심 두지 마시고 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혹시 랄란슈 회장 내안했을 때 통역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럼 잘하시겠네요. 전 다음 작품으로 홍콩과의 합작 영화를 논의 중이라서 우중업하고 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건 보통 합작 영화가 준비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전에라도... 죄송합니다. 전 합작 영화에만 몰두하고 싶어서요. 어휴, 서 기자. 에휴, 한 발 늦었네. 지금 막 마지막 컷 찍었는데. 이정희 씨, 홍콩하고 합작해서 헐리우드 진출한다는 작품, 그거 사기라면서요? 누가 그래요? 벌써 충무로에 소문 다 퍼졌어요. 태양영화사 조명국 사장이 사기당한 거라고. 그럴 리가요. 감독님. 저 먼저 가볼게요. 아,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사기야? 그렇다니까요. 어쩌죠? 이정희 씨만 괜한 구설수에 휘말리게 생겼네요. 그래서 우리 창립 작품에 꼭 캐스팅하고 싶어요. 미연 씨가 신경 좀 써줘요. 그럴게요.